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괴롭힘에 시달렸던 기억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거나 당한 것에 몇 배, 몇십 배로 되갚아주고 싶어 가해자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마음속에서 칼날을 갈며 복수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몹쓸 짓을 한 철천지 원수에게 통렬하게 대갚아주는 세상 최고의 복수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참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원하게 복수를 해야 합니다. 시원하게 복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복수심은 인간이 가지는 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가 나고 미워 죽겠고 지금 이 아픔과 상처를 되갚아주겠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가질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복수심을 잘못 발휘했다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 살인의 20%,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의 60%가 삐뚤어진 복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복수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숨어 사는 이혼한 아내를 끝끝내 찾아가 결국 살해한 남편도 몇 해 전에 있었고 자신의 연정을 알아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전 직장 동료를 쫓아가 살해한 사람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복수는 더 큰 문제를 불러와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찌질한 복수입니다. 하수들이나 하는 복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수들이 선택하는 세상 최고로 시원한 복수를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천지 원수에게 통렬한 복수로 대갚아주는 비결 첫 번째, 미래에 집중한다. 복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당했던 그때를 곱씹고 또 곱씹다 못해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고 복수를 해야 할 테니 잊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상처 입었던 과거에 파묻혀 상대를 저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이러지 않죠. 고수라면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과거에 묻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합니다. 더 높은 단계로의 성장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절실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철천지 원수에게 통렬한 복수로 되갚아주는 비결 두 번째, 인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는다. 가해자들은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생각했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고 돈을 뜯어가기도 했으며 선한 마음을 이용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보호해 준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자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바보 멍청이를 지켜주겠냐고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게 마땅한 사람이라는 가해자가 씌워놓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가해자를 머리에서 지우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가해자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개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기는커녕 자신이 잔인하게 했던 행동들을 다 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기는커녕 가슴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지내죠. 그놈만 만나지 않았다면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야, 너희 아빠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도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좋은 부모 만났다면 지금 나도 멋진 인생을 살 텐데. 자기는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지금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통렬하게 화장실에서 쾌변을 보고 나오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복수를 하는 방법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일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천지 원수에게 통렬한 복수로 대갚아주는 비결, 세 번째, 고맙다고 생각한다.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높아졌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통렬한 복수를 날리는 겁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쓰신 짧은 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빠로부터 폭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혼하셨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고맙다고 저희 형제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아빠 덕분에 우리가 생겼고 아빠로부터 폭행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약해서 맞고만 있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엄마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과거로 돌아가도 아빠와 결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희 형제는 그런 엄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제가 보더라도 이혼 이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지금도 노력하시면서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은 학원장으로 계신데 한 달에 2억을 버십니다. 아빠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신 거예요.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사람,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겐 통렬한 세상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성공, 행복,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럴 때만이 가해자들이 우리에게 뺏어간 힘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최고의 복수는 가해자들이 했던 대로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바로 고수들이고요. 철천지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아주 잘 사세요.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고수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복수를 하며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